네, 교보증권의 오기철 차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가 3,130선까지 내려왔는데 마감 상황은 어떤가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8포인트 하락한 3,140포인트, 2.14% 하락 마감을 하였고요. 코스닥 지수는 994포인트, 5.3%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일단은 1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에 일단은 소폭 하락 마감을 하였고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역대급으로 개인과 기관 외국인들의 힘겨루기가 좀 벌어진 하루였습니다.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4조 2천억 정도 순 매수를 보였고, 기관이 2조 2천억 매도, 외국인이 약 2조 원 가까이 지금 매도를 하면서 개인들이 역대급으로 상당히 큰 폭의 매수를 보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서 지수가 하락하면서 1.1% 하락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밤사이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어떤 이슈가 작용했을까요?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의 실적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일단은 주가 흐름 자체도 일단은 다우는 소폭 하락했지만 S&P도 다시 상승하는 그런 혼조세를 좀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코로나19 봉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1.5%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2% 넘는 하락장 가운데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들, 강세를 보인 종목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오늘 그동안 좀 쉬어갔던 그 바이오 업종들, 이런 것들이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가 코로나 19 백신 위탁 생산의 기대감을 지금 나타내면서 9%대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이폰 12 흥행 수혜와 실적 호조가 지속된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6%대 상승을 하면서 특이 종목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네. 내일 시장 흐름이 또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번 주 주중에 일단은 좀 굵직한 이슈들이 좀 많이 좀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고, 미국의 FOMC가 이제 열리면서 금리에 대한 결정, 그다음에 금리를 어떻게 계속해서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조 발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동성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점도 본다 그러면 일단 이번 주 시장은 일단 좀 다른 때보다는 좀더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여줬듯이 4조 2천억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약간의 좀 과열세가 아닌가 좀 보이시는데요. 그렇다면 좀더 차분한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 연결해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